그러니까 이제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칠판, 프로젝터, 컴퓨터, 노트북, 파워포인트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교육은 변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강의를 하는 건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우리 같은 기술자들은 선생님들한테 좋은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좋았을 때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김진숙 본부장님도 만나고 여러분한테 갔지만 제 설득력으로는 잘 안 돼요. 제가 원하는 거는 강의 잘하시는 몇 분이 강의를 끝내고 교과서 만들듯이 교과서 한 권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 교과서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 같은 교과서를 쓰고 전국의 수천 군데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같은 리피트, 같은 목표를 놓고 가는 강의를 교과서 만들듯이 하는 게 있다면 EBS에 잘 하시는 분들이 강의 비디오를 잘 만들어서 주고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는 것도 방안이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특성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된다면 각 선생님별로 강의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주면 된다. 그것이 과거의 기술이 비디오 편집이나 캠테샤 이런 것이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방식을 활용해서 전 세계가 앞으로 표준이 될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이 방식으로 갈게 될 거고 내가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이것 이상이 나오기 어렵다. 제가 20년 이상을 이 방송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람들한테 가게 하는 걸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또 제가 교수도 해봤고 강의도 대학에서 해봤고 한 사람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준이 잡힐 것이다. 제가 한때 페북에 2015년까지 프레젠테이션 비디오의 표준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화면에 어떻게 HD 화면이든 UHD 화면이든 화면 하나에다 어떻게 선생님과 자료들을 컴바인하면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연구를 이 스타일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뇌파 연구까지 해서 이거를 분석해 본 결과 가능하다. 그러면 강의를 만든 컨버트 하는 것이 강의가 실제 교실에서 하는 강의보다 비디오 강의가 낫게 하는 방법, 그것도 원터치로 선생님이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권 선생님한테 하듯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로 되는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교육 방식은 뭐냐? 만약 교육을 강의를 잡을 수 있다 비디오로 그 비디오가 선생님이 교실에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입증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 강의 교육 방식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수업 시간 교육은 어떻게 변하고 플립드 러닝 교육은 어떻게 변하고 과연 학생들한테 지식을 강조해서 지금 성장기 22살 때까지 아침에도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게 하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맞느냐? 도대체 그 고등학교 때까지 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린이들 때부터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이 갈등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애들에게 그런 그 이 안에 가두어둬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느냐? 정말 가르쳐줄 게 뭐냐?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의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좀 잘 하셔서 저는 지금 이런 방식의 교육이 아닌 지식을 더 주입하려고 하는 고민을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꼭 필요한 것만 본인들이 오브젝티브만 정해주면 너는 과학자가, 너는 의사가, 너는 이 바이오학자가 돼서 인류의 문제를 지금 우리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는 그 미션과 오블리게이션을 던져줘서 애들이 창의적으로 자기 재능에 맞게 가게 교육을 하는 모티베이션을 교육하는 거에 더 가고 걔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을 가이드하는 걸로 가야지 맞아요. 지금처럼 암기식으로 서울대를 가기 위해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거로 서울에 있는 학교서부터 저 지방에 있는 학교까지 가게 된다면 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교육이라는 것에 항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또 학원에 보내고 가야만 될 것처럼 하는 거기에 사회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분들의 교육혁명 의지가 있어야 된다. 교육혁명은 학부형이 먼저 일어나야지 사회에서 학생들을 학벌만 쳐다보고 가는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혁명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그분들이 돈을 낸 세금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교육자의 미션이 되어 있고 교육감도 함부로 못하고 정치가도 함부로 못하는데 실제 이 교육혁명은
올바른 교육의 자식들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의 눈과 사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교육혁명, 우리 아름다운 교육혁명 하는데도 제가 그런 작은 내용을 하지만 교육자가 교육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지금은 사회의 눈과 이 학벌을 쳐다보고 사람을 뽑는 회사의 눈과 실력이 있으면 된다는 자존심을 갖고 가는 학생들이 되는 개성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이제 그 변화는 또 그 다음 단계로 정말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면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더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을 만드느냐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저도 공부를 못하다가 열심히 한 축에 속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육 제도를 정확하게 했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은 저는 학교 수업에서 끝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놀리지 않으면 지쳐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9시부터 2시까지 하면 된다. 숙제 내지 말고 창의적인 거 해서 오게 하자. 집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연구한 거 발표해라.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백년사를 몸을 튼튼하게 고칠 수 있는데 숙제 내라. 산에 올라갔다 와야 되고 강에 가서 뛰어다녀야 되고 축구를 해야 되고 하는 또 아트를 하고 예술을 하고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하는 거에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들의 생활을 돌려주는 것이 돼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OOC 더 만들지 않아도 강의 더 안 올려도 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제가 오늘 뭐 저 그 공사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 네. 잘못 얘기하면 혼나는 거죠. 이런 얘기 잘못하면 저 친구 지금 교육학자도 아닌 게 뭐로 한다 그러냐는 거지만 저는 학부형 입장에서 맞습니다. 학부형 입장에서 예,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우리는 애들을 바보처럼 유능한 애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을 하질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육 제도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공 선생님이 저는 뭐 개발자고 기술이 핵심이 되는 기술을 나는 해결하겠다. 내가 맡은 지금 부분은 그런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걸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은 마음이 그렇다면 우선 이 위키를 만들어서 그 전 세계 백과사전을 만든 것처럼 저도 교육에 꼭 필요한 걸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네. 그걸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 핵심